아주 술에 쩌들어 사는구만. 데리 왔구나. 집 좀만 앉아서 좀 기다려. 나 아직 술이 좀 남았거든. 야야야, 취했어. 가 빨리. 알았어. 기다린 만큼 내가 팁 줄게. 자, 팁. 뭐? 좋잖아. 돈도 받고 내 사랑도 받고. 아유, 이걸 싫음 말고. 웨이터 아저씨,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십니까? 손. 네, 오늘 고마웠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봐, 좋아하잖아. 근데 넌 왜 안 좋아해? 잠깐, 저쪽 가 있어. 야, 내가 저 사람이었으면 그 종양 네 주둥이에 처박아 놓고 한 대 후려 갈겨서 그냥 완빠지 쓰리강냉이. 어? 아이고, 이런 데서 뵙네요? 저 우리 곧 결혼할 사이입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, 형님. 결혼할 사이? 야, 나 너랑 결혼 안 할 거거든? 네가 결혼할 여자는 현성그룹 외동 따님이시잖아. 나 이제 그 집딸 직무 정지야. 그러니까 너랑 결혼할 의무 없어. 너 또 가출했냐? 야, 대리, 가자. 술 맛 딱 떨어졌다.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차 대기실 놓고 있어. 귀엽지 않아요? 에? 우리 진애랑 결혼할 사이라고? 네, 확실해. 날만 잡으면 돼요. 아, 좀 전에 당신 봤는데 어떤 여자랑 같이 있었지? 아, 그거 우리 진아가 봤으면 어쩔 뻔했어. 아무 뭐 상관없습니다. 저도 뭐 진아가 뭐 남자들하고 뭔 일 있다는 소문 들어도 별 상관 안 해요. 인정하는 거죠. 서로의 사생활이요. 사생활. 아씨, 아 왜 그러세요? 뭐? 알아도 괜찮아? 근데 어쩌냐? 난 안 괜찮은데. 아이씨, 너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도 난 그딴 방식 용서 못해. 한 번만 더 내 동생한테 그딴 쓰레기 짓 하다 걸리면 넌 내 손에 뒤질 줄 알아. 아, 알았습니다. 누구 보고 쓰레기래? 쓰레기가. 야, 진아야, 일어나봐. 눈 좀 떠봐. 집에 다 왔어. 집. 나 가출했다고 했잖아, 이 멍청아. 여기로면 어떡해. 빨리 차 타고 다시 나가. 야, 깼으면 내려서 네가 집 발로 가. 괜찮다, 그냥 가라. 사장님. 아, 안녕하세요. 제가 없겠습니다. 넘겨주십시오.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. 야, 너 밥 좀 제대로 먹고 다니라. 닦은 처녀가 왜 이렇게 가볍냐? 지혁아. 아, 예, 저 안녕하셨어요? 웬일이야? 진아가 취해서 제가 집에 데려갔습니다. 진아가? 예, 저 방금 방에 재워놓고 나왔습니다. 너 진아랑 술 먹었니? 어휴,
아니요, 전 진아가 불러서 그냥 데리러만 간 거였어요. 그래? 진아가 술 취하면 널 불러? 딴 사람보다는 제가 좀 더 안전하잖아요. 그렇지. 얘가 동석이에요? 어디가 아픈 거예요? 그냥 뭐 원래 좀 허약해. 걱정 많이 되시겠어요? 그래. 빨리 보고 싶네 이놈. 부탁하신 사진입니다. 고마워. 아닙니다. 근데 그건 왜? 어? 아니야 아니야. 야, 이 녀석 볼수록 귀티나게 잘생겼어. 어? 어, 가만 보니까 좀 나랑 닮은 것 같지 않아? 아니요, 전혀 안 닮았어요. 하긴 내가 뭐 귀티랑은 좀 거리가 있지. 그럼 전 이만. 아, 저 잠깐만. 이 동석이란 애 어떤 녀석이야? 잘 모릅니다. 아, 왜 사장으로 모셨으면 잘 알 거 아니야. 남들 보기엔 좀 차가운 인상이에요. 하지만 지내다 보면 마음이 따뜻한 분이란 걸 알게 되죠. 마음이 여린 구석도 좀 있고요. 오, 동석이 속마음까지 다 알고 있어? 하긴 미라 씨 워낙 똑똑하니까 사람 속마음까지 금방 알아차릴 거야. 그럼 이따 회의실에서 뵙겠습니다. 오케이.